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리스트 임채윤입니다. 작가예요. 자, 오늘은 옷색 조합하는 방법 파트 2, 톤인톤 코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지난번 파트 1 톤온톤 영상을 보고 나면 이 영상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 입을 때 막 색깔이 두 개에서 막 세 개 정도만 넘어가도 아, 이거 내가 색상 매치를 잘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색상 코디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정말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색상을 코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 컬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블랙 앤 화이트는 이제 무채색으로 어떤 색상과도 다 잘 어울린다. 이제 블랙 앤 화이트를 제외한 다른 색상들은 이 톤이라는 걸 잘 맞춰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톤은 이제 쉽게 말해 어떤 색상의 밝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크게 파스텔 톤, 비비드 톤, 딥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울 톤인톤 매치는 다른 색상, 같은 톤을 서로 매치하는 방법입니다. 색상표를 보면 바로 이렇게 왼쪽부터 파스텔, 비비드, 딥톤인톤 확실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럼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스텔 톤인톤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인 회색, 하늘색, 베이지색을 매치하고 마지막에 무채색인 흰색을 같이 코디한 모습이에요. 일단 파스텔 톤 자체가 흰색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밝은 느낌을 줄 수 있고 따뜻한 봄에 잘 어울리는 색상 조합입니다. 톤인톤 코디도 톤온톤과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템을 이제 다른 색으로 할 필요 없이 블랙 앤 화이트를 함께 활용해서 코디하면 됩니다. 다음은 비비드 톤인톤입니다. 최근 트렌드 중 하나인 네온 컬러나 화사한 색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코디 방법인데요. 뭐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비비드 톤 자체가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비비드한 색상은 반드시 3개 이하로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화이트보다는 블랙을 매치해서 전체적인 색상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딥톤인 톤입니다. 이 딥톤 자체에 검은색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앞에서 본 비비드 톤인 톤과 달리 확실히 이제 시각적인 안정감이 느껴지죠. 서로 다른 색상, 버건디, 네이비, 그린, 브라운 매치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어두운 톤이 잘 안 어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톤인톤 코디 중에 활용도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딥톤인톤도 마찬가지로 화이트와 블랙을 함께 조합해주면 좋은데 블랙이 많이 섞여있는 딥톤의 특성상 화이트보다는 블랙을 매치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톤인톤 코디 예시를 쭉 봤는데 이제 실제로 톤인톤 코디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을 아이템을 하나 고르는데 뭐 당연히 파스텔 톤이어야겠죠? 다음에 고를 아이템은 앞에서 고른 아이템과 서로 다른 색을 가지되 마찬가지로 파스텔 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파스텔 톤인톤이 완성이 됐는데 서로 다른 색이 네 가지나 있죠? 아, 나는 이렇게 색을 좀 많이 쓰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파스텔 톤과 잘 어울리는 화이트를 곳곳에 매치해주면 됩니다. 뭐 어느 위치에 매치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코디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음은 비비드 톤인톤입니다. 이 비비드 톤인톤을 매치하는 방법만 알아도 이런 무난하지 않은 색상을 과감하게, 스타일리시하게 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비드 톤을 가진 아이템은 3개 이하로만 사용을 하시고요. 마무리는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검은색 아이템을 매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딥톤인톤입니다. 마찬가지로 딥톤이면서 서로 다른 색을 가진 아이템을 매치를 하시고 색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다 할 때는 검은색을 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매치를 해주시면 깔끔하고 안정적인 코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톤인톤 코디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보여드렸듯이 이 법칙 안에서 정말 다양한 코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뭐 톤온톤 코디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가지고 있어야 할 컬러의 옷은 많아지겠지만 뭐 그만큼 정말 다양한 코디를 시도해볼 수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톤온톤과 톤인톤을 아우르는 매치 방법인 둘둘 코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칠게요. 뿅!